지난주 우리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딸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아닙니다. 당시 아들에게만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남녀를 포함하지만 상속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면 딸은 제외된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개념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이라고 통칭했지만 아들 속에 무슨 개념이 강조되었다고요? 상속이라는 개념이 강조돼요. 상속이라는 것은 유업을 이을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렇게 끝이 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 그 영광의 자리로 가기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 2차 대전 때 유명한 작전 중에 하나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작전을 배경으로 영화도 만들어져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새로 나온 용어 하나가 뭐냐면 D-Day라는 용어예요. D-Day. Decision Day. 이 결정의 날. 그 상륙 작전 하는 날이 결전의 날이에요. 그리고 결정의 날이에요. 그날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운명이 가름되어지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D-Day가 있었어요. 우리의 D-Day는 언제죠?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와 함께 거대한 전쟁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린 날이에요. D-Day. 그 D-Day를 지나야 무슨 날이 옵니까? 빅토리 데이. V-Day가 와요. 근데 V-Day는 아직 우리에게 도래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결과를 가지고 그 모든 눈물을 가지고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무슨 날이 됩니까? V-Day.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D-Day와 V-Day라는 양자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훨씬 좋은 표정의 날보다는 흐린 날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곤고하고 아직도 내 육의 욕망 때문에 흔들거리고 그러나 이 V-Day는 절대 나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날이에요. 왜? 그 전쟁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V-Day와 이 D-Day 속에 갇혀서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 기자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와주세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죄송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뭘까요? 몸이 연약한 거, 늘 질병에 붙들려 사는 거, 돈이 없는 거, 그런 게 연약함일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물리적 개념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뭘까? 결국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본문을 이어보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뭐를 알지 못하죠? 자, 앞을 보실까요?
기도할 바는 인생이 구하고 사는 모든 전생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욕망에 붙들려 있고 뭘 늘 구하고 사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맞죠? 늘 돈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은 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해도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에 돈의 가치가 말하는 속성에 세뇌돼서 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말을 해. 돈이 성자를 만들어. 거기에 고개를 끄덕거려. 그래 맞아.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 같고 돈이 나를 멋지게 만들 것 같고 이 자본의 논리에 속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사람이 평생 추구하고 구하고 사는 게 뭔가? 우리는 거기에 아주 절망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로?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이런 걸까요? 오늘 광고처럼 아, 좋은데 참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 뭐 이런 이상한 광고가 있어요. 그런 개념일까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걸까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번역을 해드리자면 이런 뜻입니다. 표현되지 않는 탄식. 아직 표현되지 않는 탄식.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TV에 이런 광고가 가끔 나와요. 이제 방 안에서 갓난아기가 배미리를 하죠. 배미리.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녀석이 이제 막 장롱 같은 데 붙들고 TV 붙들고 막 버둥거리면서 일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아직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캣 꼬꾸라지고 또 캣 나뒹굴어지고 그리고 이제 방 안에서 혼자 뻘뻘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유 타러 주방에 나갔다가 막 방으로 들어서던 애기 엄마가 열린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애기가 뒤뚱거리다가 콕 꼬꾸라지고 뒤뚱거리다가 벌렁 나가 자빠지고 이때 엄마가 얼른 가가지고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탁 끼워서 장롱 옆에다 탁 세워주면 애기가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손에 막 따끈따끈하게 탄 우유병을 들고 저 녀석이 어떻게 하는가 문틈 사이로 봐요. 보면서 엄마 표정은 오만 안타까운 표정이 얼굴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미간에 내천자가 그려지고 조금만 더 아휴 또 넘어졌네. 그리고 엄마가 문 밖에서 문틈 사이로 아기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기는 꿈에도 모르죠. 그때 엄마는 심정이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아직 표현되지 않는 탄식. 정확하게 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 순간마다 씨름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느낌 받을 때 너무 많죠. 이럴 때 하나님이 왜 좀 안 도와주시나? 왜 침묵하실까? 주무시나? 조금 더 나가면 이거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닐까? 별별 생각이 다 머릿속을 혼란케 만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공고한 삶의 현장에, 눈물의 현장에, 혼란스러운 현장에, 이해가 될 수 없는 현장에 문틈 사이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그때 어떤 결정적인 위기와 위험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냥 그건 두고 보세요. 왜? 그래야 그가 그걸 겪어내면서 아기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입고 계실 때 자기 앞에 드리워지고 다가오고 있는 이 애매한 죽음의 잔을 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나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밤 하늘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장 쫓아내려 오셔가지고 알았어, 그리고 십자가를 꺾어버리셨나요? 그걸 보통 능력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죽음의 잔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잘 마시도록 도와주셨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서, 달라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인생길에 이런 것을 만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그 폭탄들 좀 척척 제거반 투입시켜가지고 막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뽑아내고 제거하고 그래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그 또라이도 제거해내고 그리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질 않고 그것을 잘 견뎌내고 그것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 그 말이. 오늘 성경을 좀 보십시다.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거기 중요한 말이 있죠. 후반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 예, 성령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때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대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본문 묵상하다 읽다가 속에서 이런 신음이 나오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다 척척척 자동문 열어지듯이 그렇게 인생길이 이어졌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죠. 따라 살까요? 그랬다면 열두 번도 망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우린 진작에 열두 번도 더 망했어요. 그때마다 웅덩이를 파셔서 막으시고 문을 닫아서 막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제어하시고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 복된 날, 복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우리의 뜻대로 가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기능이고 역할입니다.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토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원하던 목적지, 우리가 꿈꾸던 우리의 인간의 비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잘 돼. 막 성도들도 늘어나고 장난이 아니에요. 손대는 것마다 사람이 늘어나고 일이 잘 되는데 원더풀이에요. 그래서 그는 계속 북아시아로 북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계속 사인을 주었어요. 틀어막았어요. 거기 네 길 아니다. 여러분 속아요. 우리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잘 된다고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많이들 속아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를 나타나게 하셔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손짓을 보이세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죠. 북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니 너무 잘 되니까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비상한 수단이 바로 그 비전이라고 설명된 환상이에요. 환상. 영어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말로 해서 가는 게 좋아요? 환상 보고 가는 게 좋아요? 예? 어느 게 옳은 겁니까? 예. 근데 왜 자꾸 그 환상 같은 거 보여달라 그래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장난이 아니지. 수련회 애들 데리고 가면. 얼마나 말들을 안 들어먹으려고 환상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의 계획은 달라요.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합니다. 처음에 그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죠. 그렇게 교회가 잘 성장해 나갔어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보통 반대가 아니에요. 뭐 수근수근 뒤에서 말들이 오고 가는데 사도 바울 그 사도권이 가짜래. 학교를 뒷문으로 나왔대. 별별 얘기가 다 돌아다녀요. 어쩐지 설교가 딱딱하고 졸리고 하품만 나오고 뭔 소린지 모르겠더라. 가짜였구나.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바울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우린 관심 없고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우리는 그 복음에 동의하고 그 복음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살겠다. 이 두 그룹이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할 리 없죠.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초대교회도 많은 분쟁이 있었어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지상의 교회는 항상 그래서 별명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공동묘지 가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거기는 거긴 죽은 데이기 때문에 사망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무슨 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이걸 빌미로 반대하던 자들은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봐, 대가를 받는구만. 자, 이제 리더십이 치워졌으니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하고 헤게모니를 잡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반대파는 그렇다 치고 찬성하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선생님을 대신해서라도 더 주의 일에 힘쓰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송태근이 같으면 못된 놈들, 내가 갇혔다고 교회 주도권을 잡으려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 아마 이랬을 텐데 빙그레 웃으시면서 자막을 한번 볼까요? 뭐라 그랬나? 17절. 여기 뭐 웃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네. 결국은 영혼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아이고 아무리면 어떠냐, 허영으로 하든 다툼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난 그거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주님만 전파되면 되지. 내가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뭉개지는 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니야. 주님만 전해지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성경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에게는 세상의 수많은 인간적 공격이 무기 역할을, 무기 구실을 못해요. 병마로 꺾으려고 해도 병마가 지쳐가지고 손 털고 가고, 모든 세상의 억울한 공격들이 맥을 못 추고 구실을 못하고 스물스물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즉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사 행불행이 별로 기준이 없어요. 그 담이 이미 무너진 사람이에요. 오직 그의 관심은 주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이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능해지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철저히 제물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제물이 뭐예요? 제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전부 제물 드리려는데 제물 드리는 물이 말이 많아. 너무 말이 많아. 그렇죠? 그 제물은 안 죽은 제물이에요. 아직도 시퍼렇게 펄펄 살아있어서 제물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김장들 요즘 많이 하죠? 배추가 사람 입에 맛난 음식으로 겨울 내내 영양분을 제공하려면 7번을 죽어야 된대요. 7번을. 우리는 어쩌면 배추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소금에 절여져서 죽고 칼로 베임을 당해 죽고 땅에 묻혀서 죽고 뽑힐 때 한 번 또 죽고 뭐 해보니까 그러니까 7번 죽더라고요 배추는. 응?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 왜 합니까? 성찬에 동참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주님처럼 옛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마치고 일어서는 만큼 철저히 주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